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30회 장애인 고용 콘텐츠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리사나 문학가나 화가나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명관이는 복지관에서 고용을 위한 기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따사로아라는 카페입니다. 명관이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민들레 장애인 문학협회도 소개합니다. 민들레 문학협회에서 많은 문학가들이 문학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희망남은 장애인 마술단도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런 맛의 같은 순간을 공연합니다. 희망을 품은 장애인 마술단입니다. 한국장애인미술협회를 소개합니다. 장애인 미술 작가들을 권익 옹호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장애인 미술가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의 기능을 겨루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능 장애인들을 발굴 육성하고 장애인의 기능을 존중 풍토하는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애의 고용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같이 응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